YTN 건강수첩 이 시간 진행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최상인 원장입니다. 오늘은 5대암 중 유방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방암은 우리나라 전체 암 발생의 7.3%로 6위에 해당되며 특히 여성에서는 갑상선암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암입니다. 유방암의 원인은 크게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고 선천적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5-10%에 불과해 후천적 요인이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. 후천적 요인에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, 방사선 노출, 고지방 식이, 알코올 섭취, 흡연 등이 있습니다. 유방암의 증상은 통증 없이 만져지는 멍울이 60% 이상으로 가장 흔하고 유두 주위에 잘 낫지 않는 습진이 생기는 경우에는 유방암의 일종인 파제트병의 증세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 유방암은 다른 암과 달리 약 70%는 유방 자가검진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. 유방 자가검진의 적절한 시기는 매월 생리가 끝나고 2-7일 후 유방이 가장 부드러울 때가 최적기며 자궁 제거술을 시행하였거나 폐경이 된 여성은 매월 일정일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자가검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. 첫 출산은 가능한 30세 이전에 하며 모유 수유 기간의 연장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 유전적 요인으로 유방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을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암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항호르몬 제제를 복용하여 유방암 발생을 억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. YTN 건강수첩 지금까지 최상인 원장이었습니다.